요청하고 있습니다. 어? 야, 제 커피 가져가지 마.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온 캐서린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한국의 치안 엄청 좋다고 엄청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거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제가 하는 말인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세요. 근데 오늘은 그거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제가 하는 말인지 한번 실험하는 것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수 카페 거리에 와 있는데요. 카페에 가서 짐을 두고 누군가 가져가는지 안 가져가는지 확인해 볼 건데요. 노트북이랑 글쎄요 좀 오래됐어요.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작은 가방도 가져왔어요. 돈도 가져왔어요. 그럼 한번 이거 들고 카페로 이동할까요? Let's go! 그러면 카페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제가 일단 주문하고 올게요.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자리를 바꾸고 지갑을 챙기고 오겠죠. 이렇게 일부러 좀 튀어나오게 이렇게 했고요. 노트북도 꺼내서 누군가 가져갈까? 가져가면 어떡하지? 세팅을 다 했고요. 여기는 사람 많이 다니는 중간 자리에서 과연 제가 지금 자리를 비우면 누군가 가져가지 않을까? 한번 확인해보도록 나가겠습니다. Let's go.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자리를 비웠는데 아직도 아무도 건들지 않았어요. 누가 가져갈까?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직원들이 그냥 정리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되는 것 같아요. 혹시 영국에서 만약에 저 상태로 10분간 자리 비웠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글쎄요. 런던에 있으면 그냥 누군가 가져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런던 사람 아니라서 그거 약간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런던 갈 때마다 짐을 엄청 잘 챙겨요. 혹시나 해서 제가 직원이었으면 정리할 수도 있어요. 진짜 다른 사람 가져갈까봐 영국에 있었으면 제가 직원이었으면 그냥 정리할 것 같아요. 근데 제 노트북 엄청 더러워서 그거 일단 아무도 가져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현금 보이는 건 누구나 그냥 슬쩍 가져갈 수도 있겠어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불안해요? 불안한다기보다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누군가 거기 앉을까 봐. 아, 커피가 녹을까 봐. 커피도 녹어요. 실험 너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건들지 않은 거예요. 근데 누가 가져가면 어떡해요? 가져가면 제가 뛰어가겠어요. 이길 자신 있어요? No. 그래도 뛰는 건 괜찮아요. 오. 근데 싸우게 되면 제가 아마도 질 것 같아요. 영국에서 도둑질 당한 적 있어요? 아니요. 제가 엄청 조심해요. 그런 적 없는데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엄청 엄격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시내에 가면 휴대폰 이렇게 들고 다니지 말고 주머니에 집어넣고 아니면 가방 있으면 이렇게 매지 않고 이렇게 매야 된다고. 저희 아빠 많이 걱정하시는 스타일이시긴 한데 그래도 저도 런던에 있으면 진짜 약간 무서워요. 고향에서 이렇게 휴대폰 들고 다녀도 다 런던에 있으면 그냥 집어넣어요. 다른 해외여행 갈 때는? 아, 해외여행? 저는
저도 엄청 항상 지켜보고 있어요. 엄청 조심스러운데 친구 중에서 스페인에서 지갑 훔쳐 친구가 있어요. 600유로 훔쳐갔어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냥 없어졌어요. 없어진 줄도 몰랐어요. 그냥 조금 있다가 보고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건 약간 새로운 느낌이에요. 근데 제 친구 중에서 한국에 있는데 런던에 가는데 혹시 카페 밖에서 앉아있었어요. 테이블 있고 길거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휴대폰, 엄청 비싼 휴대폰을 갖고 제일 멀리 길거리 쪽에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거 같아.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가르쳐줬어요. 이런 실험 카메라 처음 하잖아요. 어때요? 뭔가 스파이 같은 재밌어요. 어? 야, 얘 커피 가져가지 마. 방금 위험했어. 뛰어갈 뻔했어요. 그냥 자리만 있나 봤나 봐요. 누가 있나 이렇게. 그런가 봐요. 한국에서 물건 잃어버렸다는 데서 찾아본 기억이 있어요? 한국에 있을 때 뭔가 너무 마음을 놓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카드 잘 안 잃어버려요. 근데 한국에서 두 번 잃어버렸어요. 진짜 어디 간지 몰라요. 카드? 영국에서 물건 흘린 적 있어요. 제가 항상 고등학교 갈 때 버스를 타는데 항상 버스 뒷자리에 앉았어요. 2층 버스. 항상 거기에 앉았어요. 근데 거기 잘 앉는 다른 사람 있었어요. 친구 아니고 그냥 한쪽에 앉아있고 한쪽에 앉아있고 얘기 쉽지 않고 그냥 그랬는데 제가 한번 버스에서 내렸는데 지갑을 들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똑같은 학교 다니는 그 친구가 찾아서 페이스북으로 메시지 보내준 거예요. 찾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아니었으면 아마도 못 찾았을 거예요. 저 크리스마스 때 모르는 사람이 지갑 찾아준 적 있어요. 진짜요? 명함 보고 연락해서. 아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한번 지갑을 잃어버리고 누군가 찾았어요. 근데 돈 다 없어졌어요. 카드 다 있는데 돈은 없어졌어요. 무서워지. 한국 사람들 다 부자인가요? 이 동네가 부자동네인가? 멀쩡 한 노트북 있잖아요? 한국도 가져가지 않아요. 3만 원 있잖아요? 잘 보여요? 잘 보여요? 근데 진짜 가져가지 않아요. 진짜 신기해요. 성공하면 한국인들 이제 얼마나 믿을 수 있어요? 백수, 성수 사람.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자리에 다시 왔어요. 아무도 건지지 않았어요. 이거 보세요. 돈 다 있어요. 그대로. 제가 진짜 이 실험이 성공함을 예상하긴 했는데 그래도 성공해서 진짜 너무 진짜 살기 좋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이 실험을 그냥 재미로 한 거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보완 잘 되어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으니까 진짜 뭔가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정리해볼게요. 네 이렇게 짐을 챙기고 나왔는데 제가 예상한 대로 아무도 가져가지 않고 진짜 너무 든든해요 느낌이. 그래서 다른 외국인 분들 이거 보고 안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즐겁게 보셨으면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안녕 다음에 봐요.